이번 비는 서해안 지역에 특히 집중됐는데요. 부안 위도에는 220mm가 넘는 이례적인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현장을 허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차례 물폭탄이 휩쓸고 간 부안군. 오전 들어 점차 비가 잦아들고 있었지만 농경지 이곳저곳이 침수 피해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8,000제곱미터 가까운 이 논에는 빗물이 가득 들어차 호수처럼 변했고 물이 농로까지 넘쳐 흐릅니다. 한창 푸른빛을 뽐내야 할 벼를 뒤덮은 흙탕물에 농민들은 절망에 잠겨 수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다 농사 지어서 전부 싹 다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고추 같은 데 다 물에 찬 대로 전부 다 잠겨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원망스럽다고 보죠. 인근 농장에는 새끼 기러기 수백 마리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밤새 양수기로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300마리가량의 기러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7시서부터 그냥 계속 비가 오니까 잠을 못 자고 이제 더는 안 죽으면 쓰겠어요. 이 몇째 깔아주는 사이에 죽은 것들이에요. 다리 공사를 위해 아래쪽에 임시로 건설된 우회도로는 아예 끊겨 세찬 물결에 잠겼습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에 철거해버린 겁니다. 멜론과 애호박 등을 키우는 비닐하우스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배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오긴 왔어요. 꾸준히 한 번도 안 쉬고도 많이요. 물로 크는 것인데도 너무 물을 많이 흡수해버리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서해안에서 이동하던 장마전선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부안 지역에 오래 머물러 폭우로 이어졌다는 설명. 이례적인 폭우에 부안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